어떤 로마인이 라페를 찾아와서 당신들은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시오 라고 말하며 가르쳐 주면 자기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였다. 라피는 물론 심술궂은 질문을 못 들은 척할 수가 없었다. 그래서 라피는 그 로마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태양을 가리키며 말했다. 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시오. 그러자 로마인은 태양을 잠깐 쳐다보고는 소리쳤다. 엉터리 같은 소린 집어치우시오. 어떻게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단 말이오? 그러자 랍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. 당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것들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인 태양조차 바로 볼수 없다면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있겠소? 오늘의 교훈.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랑 하나님이 되게 위대하시다. 이렇게 살짝 두 가지가 교훈이 섞여서 아주 잘 들어간 것 같아요. 하나님도 하나님 보고 싶어? 네. 다 보고 싶어요. 봤어? 아니요. 어떻게 봐야 될까? 근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으니까, 사람을 보면, 그래도, 뭐라고 해야 되지?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걸 그래도 좀알수 있다, 뭐 이런 건가? 하나님의 얼굴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성경에서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한 사람이 있어. 베드로? 뭐몇명 있겠지만 아빠가 들은 건 모세. 모세도 왜요? 하나님한테 하나님 보고 싶어요, 보여주세요. 아마 성경에 있을 거야. 잘 읽어봐. 거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날 보면 죽는다. 근데 죄가 있는 모세 사람은 봤잖아요. 못 보나 봐, 하나님. 아,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습을 제대로 보면 죽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은데, 원래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로 나타나고 뭐 이런 말들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 같아. 잘 읽어봐. 네, 그러면 안녕!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